오늘 낮 11시쯤 수산물 시장이 손님들로 제법 북적입니다. 50일 전 비슷한 시각 한산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예상외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꽃게라든가 갈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최근 일부 수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미리 사두려는 발걸음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금어기가 풀린 꽃게는 물론 소비 위축으로 고등어와 갈치 같은 수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2만 5천 원, 6천 원, 7천 원 이렇게 3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그러면 뭐 많이 싼 거죠. 얼마에 사셨어요? 지금 17,000 원. 오염수가 국내 해안에 도달하기 전 미리 먹어두자는 심리까지 보태져 오염수 방류 전보다 손님이 오히려 늘었다고 말하는 횟집 주인도 의외로 많습니다. 언젠간 우리도 좀 위기가 올 것 같은데 걱정은 되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매출이 더 나아졌어요. 하지만 상인이나 소비자 모두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격주하던 방사능 검사를 매주 하고 품목을 수산식품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마트라든가 재래시장 이런 쪽에 대한 것은 자치구에서 그 수산물을 수거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검사해서 결과를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만에 활기를 되찾았지만 오염수 장기화에 대비한 반짝 특수에 그치는 건 아닌지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